됐다. 대가, 비록 격구대회가 끝난 연회자리에서 한 약속이긴 하지만은 부사대감께서 오시겠사옵니까? 그러게 말이옵니다. 형님께서는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만약에 정말로 이곳으로 오신다면은 이거야말로 기회가 아니겠사옵니까? 길게 끌 것 없이 마무리를 지으시지요. 대감! 김동명이옵니다! 대감! 추미른 부사 대감께서 도망을 떠나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하옵니다! 뭐요? 정말로 최우대감이 오신단 말씀이요? 그렇소이다. 사람을 미리 보내 근황을 알아보게 하였는데 주변 가신들과 더불어 길을 떠나 지금쯤 거의 다 와간다고 하옵니다! 거참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니옵니까? 어지간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곳으로 오지 않을 것인데 이 밤에 미련스럽게도 청하였다 하여 오고 있으니 말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부사대감께서 겁도 없이 이곳으로 오고 있어서 하는 말이옵니다. 이게 미련한 건지 아니면 담이 큰 건지. 아, 예참에 끝을 내시죠, 제가. 그렇사옵니다. 절호의 기회가 아니옵니까? 소인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후안을 끊으시옵소서. 그래야 합니다. 더 이상의 좋은 기회는 있을 수 없사옵니다. 실은 이미 근처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았사옵니다. 잘했네. 그거 아주 잘했어. 오늘로써 모든 문제는 아주 끝을 내야 하네. 아니, 그렇사옵니까, 대가? 경계를 결리하지 마라! 주군을 바싹 굳어서 매셔라! 예! 주군을 근접 경호하라! 주군을 근접 경호하라! 예! 왜들 이리 긴장들을 하는가? 천천히들 가세, 천천히들! 저녁 술 한잔 하러 가는데 왜들 이리 요란스러운가? 도관에던 주요입니다. 영을 내리시옵소서. 이참에 아주 끝을 봐야 합니다, 대감. 부사대감께서 이리로 오고 있는 것은 하늘이 대감께 기회를 주신 것이옵니다. 부사대감의 목숨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 끝내는 것이옵니다, 대감. 웃들어는가? 매복한 군사들에게 영을 전하라. 예, 장군. 아무지를